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입니다. 자, 김성규 소장과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오늘 시장 지난주부터 역시 조짐이 좋지 않긴 했지만 결국에는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10년물 국채금리가 그나마 그래도 조금 떨어지는 양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기술주들의 투매가 더 강하게 나오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은 이제 가장 큰 이슈가 이게 그 연준의 정책 정책의 금리 부분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우선 10년물 국채 금리가 일단 오늘 2.779%, 지금 이제 2.726%까지 이제 하락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봤을 때 굉장히 천천히 그렇지만 강하게 이런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가고 있고, 그다음 여기에서 비록 가고 있지만 어떻게든 3%대를 안 넘어가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네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은 여전히 시장은 불안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보다 금리가 더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현재 국채 금리에는 만족을 못하는 채권 투자 브로커들의 심리가 지금 반영이 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현재 그 시장은 금리 상승 인지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채권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가지고 오히려 재밌는 것은 연준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연준은 지금 어제 정확히 그저께죠. 그 장기 국채하고 그다음에 팁스, 물가 연동 채권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T 채권이라고 그런 게 팁스를 얘기한 건데 팁스. 이 물가 연동 채권에 대한 매입 조절 계획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6월까지 해가지고 가는 것들 했는데 앞으로 여기를 봤 했을 때는 단기 즉 2년물, 3년물 구간을 여기에서는 가능하면은 매입을 줄이고 즉 그거는 그대로 놔두고 장기 국채 쪽으로 해가지고서는 앞으로 즉 7.5년부터 해가지고 그 이후대로는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매입을 늘릴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는 있지 뭐 우리가 당장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연준은 그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유동성을 써서 이렇게 채권을 매입해가면서 공급을 지금 해주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10년물에 대한 팁스 즉 물가 연동 채권에 대한 부분이 특히 중요한 거죠.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가지고서 그동안에 해서 그 여러 가지 이 팁스를 많이 발행을 했었는데 네. 이거를 지금까지 해가지고서는 매입 비중을 축소를 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특히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일반적인 국채 금리는 일반 국채는 그냥 계속 해가지고서는 그 사들일 것인데 근데 팁스는 계속 푼다는 얘기는 결국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가지고서는 이거를 이제 그 이거에 대해 가지고서 그 국채의 매입 속도와 그 다음에 매입의 양을 각 종류별로 해가지고 좀 조절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19일이 됐을 때 그 이 팁스가 0%까지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거기까지 그래서 보통 여기서 0%가 넘어가면 일반적으로 이제는 시장금리 대비했을 때 인플레이션을 적용을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는 채권이 주식보다 수익이 더 좋다라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어떻게든 이 채권 브로커들이 돈을 그만큼 집어 넣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조금 내려온 모습은 보여줬습니다. 오늘 일단.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10년물 국채가 이렇게 그 이런 팁스의 그 매입 이 팁스가 이제 매입 비중이 줄어들게 되면은 결국은 하방 압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 나왔던 부분들을 이런 그 대규모의 그 금리 하락 중에 상당수 즉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연준의 의사도 조금 반영이 된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역시 뭐 이제 겹겹이 겹치고 있습니다. 연준이 이제 FOMC 회의에서 뭐 다음 주 5월 초에 무조건 금리 50BP 이상은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여기에다 오늘이나 지난주부터 실적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미스가 나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겹치니까 뭐 도저히 뭐 시장이 버티질 못하는 양상이 앞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걱정이 지금, 됩니다. 불행히도 그런 일들은 조금 겹치면서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특히 중요한 게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 이제 기술주들이 앞으로 이제 이 그 고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따라 가지고 실적은 더 나빠지는 일들이 앞으로도 벌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지금 현재 있는 것들이 뭐 중국의 그 코로나 재봉쇄라든가 혹은 이제 러시아의 그 핵위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주식시장이 이렇게 급락했을 경우 보통 안전자산인 경우는 채권하고 금이 같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금은 급락을 했습니다. 아, 금도요? 예, 금은 어제가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다시 좀
지금 반등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현물인 금으로 옮겨가는 것보다는 이제는 미국의 국채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대안 요소로 더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바젤3가 발행되고 나서 금 증서가 더 이상은 그 실물 금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니까 더욱더 미국채적으로 대안 이 많은 투자자들이 몰려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또 한 그 가상화폐가 이제 401K 쉽게 얘기해서 미국의 퇴직연금이거든요. 연금. 여기로 이제 피델리티라든가 여러 회사들이 이제 돈을 영입을 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렇게 했을 때 미국의 그 국제 금융 통화 정책이 사실 통제력이 굉장히 좀 사실 좀 방해를 받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로 인해 가지고서 앞으로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연준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그렇죠. 이것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이 이제 심상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는 뭐 그 주식 시장이고 뭐 코인이고 뭐 전부 다 올라가는 양상만 봤었을 텐데 이제는 전부 다 떨어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금도 안전자산으로 이제 여겨지지 않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가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그리고 미국 연준에서 또 어떻게 이것을 다룰지도 계속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대안적인 투자 또 준비를 하셔야 되는 시장 상황이다라는 것까지 함께 확인을 해주셨습니다.